여기 언쟁 부분 뭐냐면요. 이 삼합기는 4살 터울이죠? 4살 터울. 우리가 보통 4살 터울은 선도 안 보고 겨누한다 그랬잖아. 4살 터울은 뭐냐면, 띠대 띠잖아요, 띠. 연추는요, 국가가 되고요. 가장 규모가 큰 데잖아. 가문 대 가문의 합인 거야, 이게. 그게 잘 못해지는 거야. 일가, 일지 대 일지가 합이면 개인끼리 합이잖아. 그잖아요. 이건 국가 대 국가, 연이 제일 큰 거니까. 그래서 들어도 사는 거야, 못해지고. 그러니까 부부싸움 많이 한다, 안 한다? 이거 헤어지지 말라고 나온 거야, 4살 터울 띠는요. 그 얘기 많이 들어봤죠? 4살 터울은 뭐 무조건 결혼한다. 요새는 안 해. 요새는 개인 위주니까. 예를 들어서 이 연이라는 건 규모가 제일 큰 거잖아. 국가도 되고, 그죠? 정부도 되고, 우리 집에서는 가장 어른도 되고. 그래, 내가 만약에 자격증을 딴다. 국가 자격증 따면 이는 보는 거야. 인성을 보는 게 아니고. 인성이, 얼마나 쉬워. 인성 보면 막 틀려. 인성은 그 다음에 보는 거라니까. 자, 그 다음에는 동업 불가는요. 이 삼합띠는 부부처럼 동업하면 안 돼. 맨날 싸워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사장 출근 이런 건좀 이따 해드릴게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면 질문하세요. 해묘미가 돼지띠, 토끼띠, 양띠가 한 집에 산다면 해가 지산이니까 가장 현관 쪽이죠? 대문 쪽, 그죠? 홍보고 알리잖아. 아, 그집 대문 무슨 색깔이야? 그러고 가잖아. 어? 지금은 아파도 동호수가 대문이고. 손님을 반긴다. 지살 방향으로 문이 나 있다면 최고를. 내가 사는 집이 대문이 지살 나 있으면 지살로 나 있으면은 토끼띠는 대문이 해방향은 무슨 방향인지 아세요? 북서쪽, 서북쪽. 북서쪽에 대문이 나 있으면 요새 대문은 아파트는 출입문이잖아요. 나 있으면은 그 집의 삶은 좋은 거야. 살기 좋으니 그집 오래 산다. 가게도 지살 방향으로 출입문이 나 있으면 장사 잘 된다. 이런 얘기고. 고 밑에 일곱 줄 보면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요. 보시고. 그 다음에 고 밑에 지살 대운. 이제 대운이 지살이야. 그럼 이 사람은 해묘미 띠면 대운이 해 대운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년에 기해년이면 기해년도 지살년이잖아. 지살년. 이게 이상하네. 지살 대운이고, 그죠? 또 다른 사람 띠면 지살 띠고, 돼지 키워도 되고, 삼겹살 장사도 되잖아. 딱 그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게. 회니까 해외로 나가도 되고, 그죠? 이렇게 다 해서 엮는 거야. 자. 해대운의 외국인 외국 나가는데 해묘미 띠는 뭔가 새로 시작하려고 나간다, 이 말이야. 지금. 이거는 시작하러 나가는 거고요. 이 대운은 겁살이니까 그냥 싹 정리하고 나가는 거고 이런 거야. 지살 대운이라면 나는 문 있는 곳에 살겠다는 것 같다. 문은 홍보를 뜻함으로 나를 알릴 필요가 있다. 집안에서 볼때 나를 알리기 위한 수단은 표창장, 상장, 감사증, 자격증 등은 지살 방향, 그죠? 자, 지살이 해면은 이게 방향도 있고 수리도 있고 색깔도 있고 그죠? 동물도 있고 그죠? 물상이 많잖아. 이 방향에 놓으면 된다, 이 말이지. 지살 방향으로 가면 내가 정보를 얻을까, 안 얻을까? 이 사람은 돼지띠한테 가면 정보가 나와. 야, 나 취직자 좀 알아봐 줘. 일로 가야 되는 거야. 내가 사장이면 지살 전무를 불러야지. 지살띠 전무. 뭘 물어보고 코치하려면. 알겠습니까? 겁살. 선생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조 공장을 큰 거나 내놔 사람 걸리지 않습니까? 안 되니 경기 불민기라 가지고. 그 팔라 그러면요, 일단은 지살 방향 쪽으로 광고를 많이 한다. 지살 방향을 어떻게 잡아요? 해가 지살이래죠, 해가. 해가 방향이 어디예요? 네가 지살이 해잖아. 해의 색깔, 방향, 동물, 밤, 시간 다 나오잖아, 이게. 돼지도 되고, 그죠? 그럼 해니까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룸사롱. 검업하면 룸사롱 술 많이 마셔야 되겠죠? 북쪽 룸사롱 가서. 이렇게. 돼지 같은 아가씨들이 많은데 가서 아 이렇게 다 이게 진짜 이렇게 하는 거야.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한번 나중에 보셔요. 소설 쓰면은요. 육친 갖고 하면 잘안 맞아. 그지? 해봤지? 육친 상충 잘안 맞죠. 이 물상이 훨씬 잘 맞아요. 근데 해가 뭐냐면 해가 이제 다음에 육친이 나오잖아.
정관이다, 평관이다 나오잖아요. 그죠? 정관이면 정식 법들을 좀 하고, 평관은 무리하게 하고, 그죠? 편제 같으면 사바사바 하고, 이런 게 통박이잖아. 편인이면 다 부동산 사기시는 분 넣고, 이거 하면 기가 막히게 맞아. 근데 육친부터 하면은 무지 힘들어. 육친 안 하면 그냥 물상으로 해 때리면 돼요. 아, 북쪽 가, 북쪽, 북쪽 가면 길이 열려. 북쪽이잖아요. 그죠? 북쪽 가, 길이, 북쪽 가서 기도해. 뭐 이러는 거잖아. 지살방향 기도해. 그지? 돼지 머리 올리고 기도해봐. 효과 있어. 돼지 띠 데리고 가. 다 이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예요. 역학에게 무슨 수학 공식을 하는 게 아니야. 여자 꼬시는데 방법이 있어? 아니 그 논리가 있냐고. 그게 지살은 홍보 광고 알리는 거고 뭐 정보를 주는 거고죠. 내가 뭐 궁금한 정보 있으면 이 노수는 범띠한테 가면 되고요. 알겠죠? 사유축은 뱀띠한테 가면 되는 거야. 지살띠니까. 아니면 이쪽 방향 가도 되고 이쪽 방향을 가도 되고 어? 사니까 무슨 뭐 꽃을 갖다가 이치로 하니까 이 70송이 갖다 줘도 되고 뭐 다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묘생이면은 인호술생인 사람한테 가서 부탁을 하면 더 잘 된다. 아니지 아니지. 묘생이면은 인호 인이면 인호술 인은 지 인은 뭐냐면 여가 묘세 해가 여가 지도월이잖아요. 이 망신살이잖아. 인생은 망신살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걸로 계산해서 나오는 거라니까. 이 돼지띠하고 토끼띠하고 양띠는 같이 댕겨. 맨 앞글자가 지살이야. 그러면 해가 얘가 지살이잖아요. 순서가 이제 지, 도, 월. 이 순서를 왜 외우게? 망, 장, 반, 영, 육, 화, 겁재, 천이요. 알겠죠? 그러면 묘띠가 뱀띠 만나면 역마가 되는 거고. 묘띠가 뭐 양띠 만나면 화개살이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 이 세 개 띠는 똑같다 이 말이지. 알겠죠? 그 자꾸 물어봐야지. 모르면. 그러면 내가 도움 받으려면 무슨 띠가? 그건 나중에 하시라니까. 푸는 이거 푸는 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푸는 것도 모르면서. 근데 우짤긴데 이거 나오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야. 그건 나중에 해보라니까 집에 가서 이걸 자꾸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에? 간을. 근데 우짤긴데 나오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건 기초부터 익히라니까. 이걸 쫙 익히면 그다음에 쉬워지는데 이게 착 익혀져야 쉬워져. 이게 착 안 익혀지고 적당히 넘어가면 뒤에 버벅대는 거야. 속옷 제대로 안 입고 겉옷 입으면요. 곤란한 거야. 그래서 지살 방향에 있으면 잘 나가겠죠? 지살 방향에 있으면.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 그 뭘 판다 그랬어요? 건물? 공장을 파는데, 공장. 내 집이 여기 있잖아요. 공장의 재고품 아니면 공장 자체. 공장에서 재고품 따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우리 집이 여기 있잖아. 내 집이. 그럼 이 공장이 지살 방향으로 했으면 좋죠. 이 공장을 파는데 우리 집에서 공장이 지살 방향에 있으면 잘 팔려. 근데 지살 방향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내 집을 이사 가면 되는 거야. 나 그런 놈도 봤어. 옛날에 저 높은 대기업에 상무 진급하는데 회사가 지살 방향 줬으니까 오피스텔을 지가 얻어서 그걸 가더라고. 박근혜가요 삼성동 살 때 국립공원 묘지가 아버지 선산 묘지가 천살이어서 좋았는데 절로 이사 갔잖아. 무슨 동이지 거기가? 세곡동. 나 옛날에 세곡동 살았어 옛날에. 이사가 방향이 바뀌죠. 아버지 무덤이요. 무덤은 바꿀 수가 없고 공장은 옮길 수가 없잖아요. 집을 옮겨버리더라니까. 그때 그 사람한테 거꾸로 배웠어. 그러면요 내가 딴 데 오피스텔 가서 3개월 있겠다 그러더라고. 야, 그 대기업 상무 될 사람은 대기업 행동을 하더만. 나를 바꿔버려. 지살 방향으로 만들어. 회사를 지살 방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 살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명의를 하는 건지. 명의를 해야지. 그거는 그것에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야. 명의를 못 옮기니까 네. 옮기는 대신에 내가 만들어주고 이거 저거 가져가시고 200만 원 내시면 가져간다니까. 그때 이제 소프트웨어가 발동이 걸려서 돈을 왕창 버는 거요. 아. 참. 역학은요, 공부, 비즈니스를 배워야 돼. 어떻게 돈 번다는 걸 배워야 돼. 손님을 어떻게 요리하는 걸 배워야지. 실력만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많이 닦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나이에?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공부가 되냐고. 공부만 된다고 생각한다. 공부만, 그죠? 일이 갑이잖아. 갑. 문열이. 반장, 짱, 대장, 그죠? 짱이잖아, 짱. 일이 짱이야. 시작이고. 일이 스타트하는 글자입니다.